그다음에 이거 양념을 갖다가 깨끗하게 나오게 해요. 아, 색깔이 이쁘다. 안녕하십니까. 솔바이너입니다. 황금 배추로 만든 절임 배추가 지금 저희 도착했는데, 이 절임 배추는 도대체 20kg에 몇 포기가 들어가는지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뭐냐면 요게 바로 황금 배추입니다. 네. 우와, 색깔 끝내줍니다. 하나는 양념이 이렇게 들었습니다. 그럼 그냥 이거는 양념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양념하면 김장이 끝나는 거야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양념을 만약에 뭐 쪽파나 뭐 이런 것만 조금 더 넣고 그냥 버무리면 끝나게끔 이렇게 양념하고 같이 들은 절임 배추다. 색깔 봐봐. 이야, 예술이다. 어우, 맛있겠다. 이야, 어우, 아니 그냥 나도 모르게 야소리가 나온다. 비닐을 벗겼을 때 이 배추하고 약간의 소금 냄새하고 이 절임 냄새가 진짜 예술이다. 진짜 예술. 이야, 색깔이 진짜 어쩜 이러냐. 우리 이제 판파티 한다고 황금배추 골드바이오에서 저희가 이제 양념이랑 있는 거는요 14kg인가 그래요. 14kg. 어, 그 다음에 양념이 14kg, 5kg. 양념만 5kg. 아, 이거 하나 그냥 먹어볼까? 맛이 어떤가? 색깔이 진짜 어쩜. 이거 뭐 누가 진짜 색깔을. 어, 나 침 넘어갔어. 이게 라이코펜이 함유된 그 기능성 황금배추라 갖고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. 심심하니 적당히 너무 잘 절였어. 그러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거기 가서 공장에 가서 절임 배추 공장에서 제가 절이고 그런 과정을 전부 다 봤거든요.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, 여기. 근데 이제 이 파란 잎을 하나, 둘, 세 개만 달렸어. 거의 뭐 나머지는 다 잘라냈더라고.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걸로 그대로 양념을 해도, 버무려도 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. 이야, 진짜 색깔 진짜 짜다. 우리 아들 하나 먹어볼래? 먹어봐봐요. 오, 씹는 소리가. 맛있어요. 20kg 절임 배추가 지금 이거 몇 포기 들어갔는지, 요게 지금 요렇게 되면 한 포기잖아요. 그럼 몇 포기 들어갔는지 그것도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kg 양념 없이, 요거는 지금 양념이 들은 거고 요거는 양념 없이 지금 20kg 이렇게 온 거거든요. 여기 온 건데, 야, 이것도 봐봐 색깔이. 우리도 진짜 황금 배추 우리도 밭에 심었거든요. 진짜 기대돼요. 우리도 김장을 26일날 할 건데, 이야, 진짜. 이게 바로 황금 배추인데, 이게 색깔이. 예술이다, 예술. 이게 황금 배추, 이게 잎사귀가 노라니까 뒤에 파란 것도 색깔이 엄청 이뻐 보여. 그지? 와, 진짜. 야, 요 색깔이 얼마나 이쁜지. 이거 한번 먹어봐봐. 일로 와봐. 이쪽으로. 자. 좋다르네. 배고프지? 맛있어, 범아? 어떻게, 뭐, 맛있어? 그냥 절이면 안 좋아. 그냥 절인 건데 맛있다니까. 뭐 우리 딸 씹히는 소리가. 황금 배추인데, 황금 배추. 우리 얼른 양념 묻혀서 점심 먹자. 이게 몇 개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? 예. 이거 하나. 이거 오면 물을 빼야 돼. 볼게요. 새포기. 개나리야? 개나리처럼 이뻐 배추 속에? 이거 봐봐, 이쪽에 봐봐. 이거 꽂아놓고 봐야지, 내 고기. 딱 맞아? 세프님이 내 고기. 근데 요게 이제 요게 이렇게 된 게 하나 있네. 내 고기 이거 잠깐 뒀다가. 어, 이거 배추가 크다. 다섯 고기. 여섯 고기. 일곱 고기. 어, 이건 배추가 커가지고
8포기 8포기 7포기 조금 반이 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배추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커. 이게. 그러네. 네. 커서 7포기 반 정도가 되는 이 7포기 8포기 들어간 게 이게 딱 맞는 거예요. 그리고 물은 물은 요만큼 나왔어요. 물은 요만큼. 야, 물 색깔도 노래. 어, 진짜 물 색깔도 노랗다. 생각보다 물이 많이 안 들어갔네. 물이 진짜 요거밖에 안 들어갔어. 물도 근데 이 상태가 진짜 깨끗하고 깨끗하죠. 조금 물기 빠질 때까지 그냥 놔두면 되는 기다렸다가 거잖아. 기다렸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 파란 이파리가 요 세 개, 네 개 정도밖에 없어. 네 개. 세 개, 네 개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이 파란 잎을 원래 배추 원래 보면 파란 잎이 되게 많잖아. 그러니까 그거 다 칼질하고 잘라내는 거야. 와 진짜. 그러니까 이 속만 딱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여기 정말 깨끗하게 나왔어요.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밭에서 한번 하고 절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잘라내는 거야. 이렇게 나왔고 보통 한 8포기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. 8포기.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 물기가 어느 정도 빠지면 이제 제가 양념 온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내서 김치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양념도 봉지를 두 개 넣어가지고 혹시 터질지 몰라서 이렇게 단단하게 아주 잘 묶었습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거 양념을 갖다가 꺼낼 때는 이 양념을 꺼낼 때 여기는 이제 여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땄거든요. 이렇게 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부러 안 땄어요. 두 가지를 보여주려고.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양념을 따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붙게 되면 여기도 또 양념이 다 붙잖아요. 근데 이거를 제가 그래도 음식점을 오래 했잖아.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양념이 깨끗하게 나옵니다. 이렇게.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짜는 거야. 그러면 양념이 손에 별로 묻지도 않고 봉지에 많이 묻지도 않고 깨끗하게 나옵니다. 난 그거 없는 줄 알고 없이 우리는 안 넣는다 그랬거든. 그랬더니 그게 있었네. 준비를 해놨었네.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해서 이제 야, 여기 아까 우리가 다 뜯어 먹어가지고 군침이 막 돌 것 같아. 그럼 이거 우리는 경기도 맛이겠네. 이건 경기도 맛이야. 그러니까 내가 젓갈 많이 들어간 거 싫어하잖아. 근데 지금 그 맛 안 나잖아. 아 그러나. 그리고 이게 진짜 파란 비추가 어떻게 보면 맛있긴 한데 파란 비추가 진짜 없잖아, 그지? 거의. 아 저 자기는 자기 통에다 넣을 거지? 매워? 아니 별로 매지도 않아. 이거 봐봐. 아 색깔이 이쁘다. 하나 떠줘봐. 하나 떠줘? 아빠 해줄게. 여기 작은 걸로 해줘 여기. 아니야 시중 우리 딸은 많이 해도 뭐 잘 먹던데. 뭐. 삼겹살 싸 먹는 거 보는 건 되냐? 싱글팅. 그렇지. 이거 고춧가루 근데 색깔이 너무 이뻐요. 이게 해남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그쪽. 아 그쪽 고춧가루래. 배추도 그렇고. 전부 다. 이거 믿을만한 거야. 그리고 내가 이거 공장에서 직접 가봤잖아. 그 절임 배추 공장. 정말 햇섬 시설을 인증을 받아가지고 너무 깨끗해. 이빨이 하나를 이렇게 싸는 거잖아, 그치?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넣어. 옛날에 항상 대충 넣었잖아. 근데 맛은 똑같더라고. 이렇게 싸나 안 싸나? 싸나 안 싸나 똑같아. 이거는 이제 보여주기식 저거고 우리는 그냥 막 넣어도 800포기, 900포기 하는데 언제 그거를 저렇게 싸고 있어. 그래도 맛있어. 나도 도저히 못 참겠다. 나도 하나 먹어봐야지. 자 이렇게 해서 황금배추로 만든 김치를 완성을 했습니다. 요거는 이제 두 박스인데 양념이 5kg 그 다음에 절인 배추가 16kg인가 15kg인가 그래요. 그거를 두 박스를 절였더니 약간 김치통으로 큰 통으로 얼추 3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3개 정도. 근데 이제 이쪽에는 우리가 좀 작은 걸로 하고 조금 부족하죠. 이거는 이제 집에 갖다 놓고 이거는 내일 먹으려고 했는데
이 정도 나왔어요. 그러니까 어쩌 큰 김치통으로 했을 때 한 3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맛은 진짜 이겁니다. 그리고 이거 양념하고 이렇게 같이 택배를 보내주는 건데 와 이거 진짜 믿을만 합니다. 이거 정말 고춧가루 국산 맵나요? 국산. 살짝 매운기가 살짝 있는데 그렇게 맵진 않습니다. 많이 짜요? 아 전혀 안 짭니다. 딱 간이 딱 맞아요. 자 이렇게 해서 절임 배추 완성됐습니다. 이상 솔바이 넣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